오늘도 체육관을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는 만두인간. 많은 칼들,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다.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만두인간은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만두 시대에 살고 있는 만두기이기 때문이다. 어여야 만두쇼. 어, 감사합니다. 어, 맛있습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맛집이라고. 여기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힙니다. 어, 나도 좀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예? 어, 여기 그렇게 하지. 아, 사장님 메뉴판 하나 주세요. 아, 배고파. 아, 진짜. 메뉴판을 연 만두인간. 열자마자 깜짝 놀란다. 만두인간.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보다. 그치? 여기 이게 메뉴가 다야? 여기 메뉴 다 맛있는데요? 저희 일단 메뉴 시켰으니까 기다려볼까요? 어, 시켰어? 아, 그래. 기다려보자. 만두인간의 표정이 좋지 않다. 사장님, 여기 메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저희 초밥 전문점이라서. 아, 초밥 맛집? 맛집이라며요, 여기? 네, 저희 초밥. 그런데 그때 만두인간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먹어봐. 역시 만두기에게는 만두다. 하나, 큐. 여기 메뉴 다 맛있는데요? 아, 코치님 연기를 못해. 큐. 저희 메뉴 시켰을 다시 할게요. 관장님 보고 하면 되죠? 응,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저희 일단 메뉴 시켰으니까 기다려볼까요? 잠깐만. 아, 나 저번 주에 알겠지?